오늘은 세 가지 해물만으로 맛있고 간편한 스페인 요리 빠에야를 만들 거예요. 대표적인 원팬 요리이기도 한 빠에야.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우선 재료 준비를 해야 하는데 마침 저희 집 발코니에서 키우고 있는 파슬리가 생각나 파슬리 먼저 준비했어요. 빠에야를 만들 때 필요한 재료를 소개할게요. 우선 손질한 새우가 필요한데요. 이날 저희 집에 있던 새우는 너무 커 저는 6마리만 사용했어요. 오징어는 몸통 한 마리 정도 링 모양으로 준비해주세요. 손질한 홍합은 8개에서 10개 정도 취향껏 준비해주세요. 마늘 3톨 미리 다져주시고요. 양파도 반개, 피망도 반개 깍둑썰기로 준비해주세요. 레몬 하나, 그리고 파슬리 가니쉬용으로 준비해주세요. 올리브 오일은 처음 재료를 볶을 때 사용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그 다음 샤프란이 필요한데요. 색깔을 붉게 만들어주어 빠에야가 더 맛있게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스모크드 파프리카 가루, 간 토마토나 토마토 소스, 육수용으로 쓸 피쉬 부용이 필요해요. 그리고 팬은 빠에야 전용 팬이 있다면 좋겠지만 저는 재료가 충분히 들어가는 넓은 스테인리스 팬을 썼어요. 빠에야를 요리할 때는 꼭 논스틱 팬이 아닌 스테인리스 팬을 사용하세요. 한국에서 볶음밥을 먹을 때 밑바닥에 일부러 누룽지를 만드는 것처럼 빠에야도 누룽지가 킬링 포인트거든요. 논스틱 팬이면 누룽지 긁어먹다가 팬에 상처를 주거나 코팅이 벗겨지니까 꼭 이런 스테인리스 팬을 쓰시는 걸 추천해요. 그리고 쌀은 빠에야 전용 쌀을 구입해 조리하셔도 되지만 사실 한국 쌀과 같은 자포니카 종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드시는 흰쌀로 만드셔도 충분히 맛있어요. 이제 팬에 중강불로 달궈주신 뒤 올리브 오일을 넣어주세요. 그 다음 손질한 오징어를 넣고 소금과 후추를 넣고 볶아주세요. 이때 기름이 엄청 튀니 다치지 않게 조심하세요. 오징어가 익으면 건져주세요. 양파와 마늘을 넣고 볶아주세요. 양파가 어느 정도 익을 때쯤 파프리카, 토마토 소스를 넣고 잘 섞어주세요. 재료가 끓기 시작하면 다시 오징어를 넣어준 뒤 스모크드 파프리카, 사프란, 소금, 후추를 넣고 피쉬 부용을 풀어놓은 육수를 부어준 뒤 다시 끓여주세요. 육수가 끓기 시작하면 불은 중불로 낮춘 뒤 쌀을 균일하게 부어주시고 스파츌라를 사용해 평평하게 펴주세요.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스파츌라로 절대 팬 바닥 부분을 긁지 마셔야 해요. 그래야 바닥에 맛있는 빠에야 누룽지가 생기거든요. 5분 정도 지나고 나면 쌀이 육수를 흡수하고 익기 시작해 윗부분에 쌀이 보일 거예요. 그럼 이때 새우와 홍합을 넣어주시면 돼요. 사실 요즘 제가 다이어트 중인데 이게 이번 주 제 칫데이 음식이라서 너무 신나 해물을 좀 많이 넣었어요. 또 5분이 지났어요. 원래는 이쯤 되면 해물이 다 익어야 하는데 새우가 너무 커 반만 익었어요. 그래서 새우만 한 번 더 뒤집어 줄게요. 이제 불은 약불로 줄이신 뒤 육수가 거의 보이지 않고 육안으로도 밥이 잘 지어졌다는 느낌이 들면 불을 끄시면 돼요. 여기서 한 가지 옵션이 있는데
저처럼 누룽지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불을 끄기 전 제일 센 불로 1분만 밑바닥에 밥을 살짝 타기 직전에 누룽지로 만들어주세요. 이 부분은 원치 않으시면 생략하셔도 돼요. 자, 이제 불을 완전히 꺼주신 뒤 뚜껑을 닫고 5분만 뜸을 들여주세요. 이제 뚜껑을 열고 레몬 슬라이스를 요리 가장자리에 가지런하게 올려주세요. 마지막으로 파슬리로 가니쉬를 해주세요. 완성이에요. 엄청 쉽죠? 밥 부분에 살짝 탄 누룽지 보이시나요? 제가 이 맛에 빠에야에 중독됐어요. 자주는 아니지만 집에 한 번씩 새우, 오징어, 홍합 셋 다 있을 경우에는 꼭 만들어 먹는 음식이에요. 간단하지만 럭셔리한 스페인 요리 빠에야. 그리고 화이트 와인과 함께 저녁 준비해 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